57.8kg. 너 진짜. 너 이거 세겹 키워줘 사자성어. 자 점수 배팅해 주세요. 아 이거 미치겠네. 몇 점을 걸어야 되냐 이거? 아 나는 50점만 가. 50점이면? 야 광수형이 형 몇 점 썼어? 200을 갔다. 아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입니다. 사자성어. 네 200 쓸게. 200. 가 200 가. 근데 어려운 것도 있어요. 사자성어. 아니야 아니야. 형 유재석이에요. 형 유재석이에요. 아 300. 네. 아 300. 네. 유재석 300. 역시 올인. 자 이번 문제 배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.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. 야 제 손바닥 보다 제 손바닥. 어? 컨디션 안 돼. 어 이거 컨디션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불명의 암기하라 그랬지 누가 적으라 그랬습니까? 저건 안 돼. 손이 거의 지울게요. 아니 거의 메멘토야 다 적었어. 아, 지워야 돼요. 지울게요. 뭐 아니 뭐 영어로 다 봤네. 자 문제 나갑니다.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뜻으로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버릇에 물들기 쉬워서 주위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? 야 나 이거 안다. 자신도 모르게 재석이 알아. 재석이 아는 거야. 광수야! 보지 마 너! 광수야! 보지 마 너! 안 돼! 안 돼! 보면 안 되죠! 저건 안 됩니다! 제한 시간 10초! 정답 적어주세요! 정답 적어주세요! 정답 적어주세요! 야야야 송지호 송지호! 송지호도 잘 봐! 야 이제 뭐 하는 거야 너? 여러분 컨닝 하시면 안 됩니다. 컨닝 안 됩니다. 자 정답! 공개해 주세요. 자 양세찬 먹자 악행. 먹자 악행. 어, 야 그럴 듯하다. 이광수 인면수심. 인면수심. 자 이경 흑화 인생. 마지막으로 유재석 근목자흑. 그렇지. 자, 정답은 근목자흑. 유재석 정답! 와! 재석이 형 찾아놓은 거 진짜 많이 알아. 잠깐만. 아니 뭐야. 아니 잠깐만 잠깐만. 아니, 야 보고도 몰라. 아니 그게 아니라 사자성어가 너무 많아. 아니 답만 써있어서. 아니 형. 아 답만 써있어서. 인면수심이래. 인면수심. 아 인면수심이 왜 나와 여기에. 아 이거 좀 올인했어야 되는데. 아 올인했어야 되는데. 아니야. 야 인면수심이 왜 나온 거야 거기서? 아니 나 그거를 난 처음 듣는 말인데 나 반. 지호 너 얘기해줬어 네가? 아 네. 넌 알았어? 나 잘못 알고 있었네. 이상한 거. 둘이 뭐 하는 거야? 잘못 알려줬어. 자 이번 문제. 손민이가 지금 그 지금 지호하고 그 파트 있지? 어디? 아 둘이 나와서 하는 거야? 둘이 나와서 이거 하는 거 있어. 지금 그거를 단단히 벼르려고 얘가 지금. 아, 막... 뽐내기 보여주려고. 아 나 지금 이제. 손민이 저걸 했어. 왜 또 싸우냐? 풀어야 돼, 풀어야 돼. 풀어야 돼. 여기 자리는 필체 좀 감사합니다. 필체는 해야지 그렇지 않고 떨어지고. 네, 떨어집니다. 네. 아, 나 앞에 잡았어. 우와, 큰 놈이다. 우와. 축하드립니다, 형. 와, 이게 잡네. 제발 먹어라, 제발. 제발 먹어라, 제발. 뭐, 더 물었다, 지금. 지금이야? 어, 올려. 누가 또 떴다. 와, 떴다. 누가 또 떴다. 와, 떴다. 떴다. 누구야? 내가 잡았어. 야! 아, 야, 내 거 낚아채는 게 어딨어, 너? 야! 아, 내 거 낚아채면 어떡해! 자, 이 양씨 그거 안 돼요, 그거 안 돼. 아, 이거 제가 낚아챈 거 아니에요? 낚아챈 거 아니에요!
떨어지는 걸 제가 잡은 거예요. 떨어지는 걸. 방수야, 그건 좀 아니다. 아, 너 왜 내 거 낚아쳐. 인정 안 됩니다. 송지효 씨 주세요. 아니, 진짜, 진짜요. 네 번째 분이요. 아, 엑셀 드셨는데 뒷담화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? 네, 오히려 런닝맨 멤버분들 칭찬하는 걸 몇 번 들었어요. 칭찬하는 걸 봤다고? 왜 좀 어떤 칭찬을 하죠? 뭐, 의리 있다, 착하다, 성실하다, 뭐 이런. 아, 성실하다. 가족이네. 성실하다. 만약에 그렇게 혹시라도 뒷담화까지는 아니지만 그 칭찬의 빈도로 봤을 때 가장 적은 분, 별로 없는 분이 누굽니까? 터졌어. 성지효 씨. 성지효 씨. 누구지? 아, 누구지? 아니, 누구야? 아, 누구야? 누구야? 광수야. 광수구나. 그래, 광수구나. 광수다. 그래, 광수야, 뭐 뒤에 대고 뭔 일인데 이게 뭔 일이야? 그래. 칭찬 안 할뿐이지 욕을 안 합니다. 이게 뭔 그러니까, 일이네? 그래. 광수는 칭찬을 안 할 뿐이에요. 야, 친구들. 야, 네가 몇 살인데 걔랑 친구라노? 돈 문제, 집안 문제, 여자 문제. 자, 다음 다섯 번째 분이요. 네. 네, 뒷담화를 안 해요. 네.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까? 네. 그러면 혹시 런닝맨 멤버들 칭찬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? 네. 누구 칭찬을 해요? 누구 있나요? 너무 좋았다. 이렇게 뭐 챙겨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네. 누가 챙겨줬어요? 누구야? 광수 씨야. 아, 광수. 광수 씨야. 아, 광수. 광수가 원래 잘 챙겨주지. 약간 전소민 씨 좀 맞네. 아, 전소민 쪽 아니면 아니야. 저거 저 지효였잖아. 지효는 지효야. 아, 지효야. 잠깐만 발로 차고 그랬다 그랬잖아요. 맞아. 술 먹고. 지효였잖아. 지효야. 아, 지효야. 잠깐만 발로 차고 그랬다 그랬잖아요. 맞아. 술 먹고. 전 동생한테 말해요. 아, 4번 분 그 지인이 평소에 지효 누나 칭찬도 많이 하는 편 아닌가요? 그러니까 생각해 볼게요. 평소에 지효 누나 칭찬도 많이 하는 편 아닌가요? 그러니까 생각해 볼게요. 나왔다. 너 지금 나왔다. 지효 물 있으면 너한테 뿌렸다 지금. 나왔습니다. 어? 야, 아. 자 다음 내 패밀리지만. 송지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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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지효 없어요. 어? 어, 깜짝이야. 어, 놀래라. 어, 깜짝이야. 어, 놀래라. 송지효 당신 아웃되었습니다. 왕자는 저와 함께 가시죠.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아웃이에요? 야, 아웃입니다. 시작도 안 했어, 아직. 아웃입니다. 아웃. 그래도 오늘 이상한 옷을 입고 있어. 이상한 옷이 저승사자잖아. 아, 너 저승사자야? 너 언제 죽었는데?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누나가 죽은 거야. 나는 저승사자고. 너가 죽었으니까 저승사자 됐을 거 아니야. 그리고 너가 아니, 왜... 나 원래 편할 때 너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. 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죽여? 내가 죽은 게 아니... 아니,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죽여? 아니, 원래 무서워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무섭게 뭐가 무서워? 저승사자가 누나 저승사자 옷이 거야. 이렇게 작아요. 이런 거. 아, 옷이 큰 거 좀. 미니스커트는 뭐야? 지금 원피스예요, 이거. 아, 좀 큰 사이즈로.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야, 이거. 아니, 그런 느낌은 아니야. 왕자야, 저와 함께 가시죠. 아, 그래, 어디 가는데요? 가시죠. 넌 언제 저승사자 된 거냐?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. 아, 이거 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. 그런 와중에 지난주에 녹화 끝나고 나서 여러분 멤버 중에 한 분이 예. 밤늦게 새벽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. 뭐라고요? 네. 그래요? 그 후보지 저희가 저번주 보내드렸잖아요. 예. 또 한 군데 괜찮은 후보지가 있는 것 같다면 또 한 군데 괜찮은 후보지가 있는 것 같다면 한 분이 제보를 드렸어요. 아, 누구야? 아니, 자, 추천했으면 그 사람 가라 그래요. 그 후보지 하나 더 추천할게요. 한번 보시죠. 아니, 추천했으면 자기가 가야지. 그분, 어? 그분 어? 아실 거예요, 아마. 어, 이거 봐. 이거 뭐야, 이거. 너 안 보여. 아, 어디요, 나라가? 에이, 정말. 이거, 미국, 네? 어디야? 미국이야, 이거. 어, 뭐야, 미국이야, 이런. 야, 이거, 아니, 이거 너무 나쁜데? 야, 이거 어딘데? 이거 미국이야. 미국이야. 우와. 아우, 이거 난 나도 몰랐지. 아니, 이거 말이 잘 잘못 보냈어. 이거 누가 보냈어?
야, 이거 누가 하세요? 보냈어, 이거? 아, 다른 거보다 이거 보낸 사람 거야. 나 누구야? 뭐야? 저 진짜 저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 거 아시죠? 그러니까. 누구야? 나 죽어도 아니야. 정섬이. 정섬이 너야? 나 죽어도 아니야. 나 알잖아. 정섬이 너야? 아, 저는 죽을. 연세찬 너야? 전 죽을 아니죠. 셋 중에 하나야. 나 죽어도 아니잖아. 너지? 나 아니잖아. 너 맨날 SNS 보는 애 너지? 하나님께 맹세하고 아닙니다. 그럼 너 아니야. 하나님께 맹세하고 아닙니다. 그럼 너 아니야. 그래. 너냐? 너지? 너냐? 너지? 너구나, 솔직히! 아니, 얘 미쳤네! 아니, 저거는 성준이 좋아한다고! 아니, 누가 저게 어떻게 알고 저거는? 아니, 지호야, 왜 그랬어? 지금 보신 영상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롤러코스터인데요. 명칭은 스릴 드랙스터. 최고 높이 130m에서 90도로 곤두박질 치는 세계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롤러코스터입니다. 야, 지호야, 너 이거 알고 한 거야? 저는 그 아프리카의 곤충 채집을 추천합니다! 저는 그 아프리카의 곤충 채집을 추천합니다! 아프리카의 곤충이 드실듯이라고! 가자! 겁니다, 뭐 이렇게 되는 거! 추천합니다! 저는 이상한테 그 곤충이 자유로 들으면 추천합니다! 아닙니다! 곤충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추천합니다! 자유로 들으면 어깃바가 없이 그냥 타는 거 추천합니다! 자유로 들으면 어깃바가 없이 그냥 타는 거 추천합니다! 이건 죽어가는 거 아니야? 혼자 혼자 있어 혼자. 지금 내려가. 지금 내려가. 만화처럼. 나중에 떨어져. 혼자 딱 유치원 떨어져. 나중에 떨어져. 야, 저는 이거 세차기 하고 지금 화가지고. 아니야 아니야. 지금 이렇게 저기 한 발 다가가는 거죠. 뭐예요 좀 봤다. 진짜. 자 그럼 왜 모든 것입니다. 저도 알고 있습니다. 알잖아. 알지 마. 나 그래. 나 알지. 야, 우린 첫 번째 장이야. 사생팬. 57.8kg. 너 큰 야, 너 이거 새겨 들으세요. 57.8kg 뭐 얘기하는 줄 알고. 나 아침부터 나한테 왜 그러니? 42.4. 그럴듯하게 하니까. 57kg 진짜 같잖아. 진짜 같잖아. 안 나는 거야? 안녕하세요, 여기까지 우리! 죄송합니다! 넌 끝났어, 죄송합니다. 좋은 카드를 볼 수 있는 방법.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. 얘를 23kg 안 다른 팀으로 보내든가, 얘를 아니면 이 휴게소에 누구 가든 가 23kg. 나무에 매달고 가면 안 될까요? 그래요. 광수지호 한 번 더요. 광수지호. 그래. 광수 금방 눈물 뺍니다, 얘는. 광수는. 시상식때 보니까. 네. 아, 배우긴 배우더라고요. 광수가 또 금방 해내요. 7년 동안. 여잔데도. 머리채 잡고, 발로 차고. 주먹으로 배 때리고. 아, 넌. 대박. 미안해. 미안해. 아니야, 광수야. 누나가 오빠들보다는 너가 더 편해서 조금 더 너한테 편하게 막혔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. 그래서 마음 상한 거 있었으면 미안해. 6년 전에 나 불러내서 보리굴비 사주고 나 집 이사 갈 때 선풍기 사주고 가끔씩 문자로 축하 문자 해주고 힘이 되는 말 해줘서 고마워. 누나 3년 전에 엄마랑 싸워서 집 나왔을 때 뭐? 누나가 갈 곳 없다 그랬더니 너가 니네 집 오라 그렇게 얘기해 준 거 고마워 광수야. 이 얘기를 들은다면 갑자기 제가 사랑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? 이 얘기를 들은다면 갑자기 제가 사랑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? 그러면은 잠깐만 그러면은 원래 너희 둘이 아 도대체 송지훈은 도대체 몇 명인 거야?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
아, 그리고 광수는 안 갔어요. 그리고. 아 그래 안 갔어요? 그리고 광수는 안 갔어요. 오라고 했는데. 예, 저는 촬영 때문에 집에 없으니까 오라 그러는 거였는데 제가 없어서 안 온다 그러니까. 아 이거 빨리 사랑해 하세요. 잠깐 미워하더라고요. 사랑해 하세요. 어쨌든 나한테 가족 같은 친누나 같은 누나가 되어줘서 사랑해. 그래 누나 밑에 너가 있고 누나 옆에 너가 있는 거 고맙고 사랑해. 에 이게 어허.